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 함께 예. 눈으로 따라 읽으시지요. 제가 읽습니다.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러 더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데날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교회만큼 싸움이 많은 집단이 없어요. 교회만큼 파가 많이 갈리는 그런 집단이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파, 개바파, 그죠? 아볼로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그 당시도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막 파가 날려가지고 분파가 막 이렇게 난무했듯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도 파가 막 날려가지고 대부분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많이 싸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쫓겨나는 경우가 많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 시대,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참 부끄럽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래 분파도 많고 싸움도 많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은 이런 짓들을 왜 교회 내에서 버젓이 오늘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장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생활은 그냥 내 친구가 그 교회 다니니까 다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싸움이 많고 분파가 많고 이렇게 교파가 나뉘어지고 계속 뭐 장로교단 안에서도 그냥 파가가 백 몇십 개 파로 나눠져 있고 막 갈라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를 우리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면 하나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또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입니다. 그러면 본질, 에센스, 이 본질에서, 본질의 향기, 본질에서 뿜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세상에게 반사시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품어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성품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올바른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세상을 뒤집어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그 본질인 성품, 본질을 사도들이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품어나오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많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됐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 빼고는 전할 게 없어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또 아니면 오늘날 뭐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하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모양을 입혀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특히 1장 27절에 창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형을 입었습니다. 모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왜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창조 안 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로봇과 같이 창조 안 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선택권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 그 선택권, 자유선택권 것은 내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모험입니다. 이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반역할 수 있습니다.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을 어떻게
인간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자주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인간에게 부여했는가? 반역과 불순종의 위협도 무릅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두 가지를 가지지 않고는 성품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이 없으면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롭게 초이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로봇처럼 만들어버리면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고 성품 자체가 발전할 수 없고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인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즉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자주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이 자유의지와 자주선택권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선택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담이 몰란 거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담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유의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으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했습니다. 죄가 발생했죠. 죄가 세상에 로마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죄가 발생. 그는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죄는 값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죄가 요구하는 값은 사망입니다. 값은 사망이죠. 즉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도 계속 살고 있겠죠.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따르는 수명이 제한적이고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선택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험이었거든요. 인간이 반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까지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인간이 그 권한을 가지고 죄를 선택하며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신데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예. 왜 죽기 내버려 두시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을 주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인간을 다시 살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지시키면서
인간이 이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으로 반역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충성과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모든 피조물로부터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이거든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번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길래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할 때에도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도 반역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룰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다시 살리 죽구마. 이게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도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인데 내 뜻대로 그냥 내가 너를 살릴게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법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도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지은 죄값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인간이 불순 타락한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진다 해도 그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시겠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권한, 우리가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깊이 한번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십자가가 죄를 사도고만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도 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의 본성인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본질을 바꾸려면은 첫 번째,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질이 다른 본질로 채워야 합니다. 다른 본질로 채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을 버리고 다른 본질, 죄가 없는 본질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본질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죄를 사하고 죄의 본질을 가진 본질을 비우고 죄가 없는 본질로 채워야 합니다. 본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 방법,
이 두 가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초이스한 선택이 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죄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육체를 입었다고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 열 달 동안 마리아의 몸에 있었고 아기로 태어났고 마리아의 모유를 공급받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똑같은 죄의 본질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식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첫 단추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하신 고난도 엄청 크죠. 성육신 자체도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그분께서 피조물로 이 땅에 왔대요. 모든 피조물 앞에 자기를 낮췄잖아요. 자기를 낮췄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무한하신 사랑이죠. 그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플러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 고통이 또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모욕과 조롱을 참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받은 이 고난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고난당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심정 속에, 여러분 머리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자기를 번제단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한 천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 아도나이. 두 번째 내 주는 아도니, 예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런 깨달아서 그렇게 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또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랑을 잊는다면은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을 여러분 심정 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새긴다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용서해 줄 수 없다 하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빚진 자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자가 임금에게 끌려갔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입니다. 예, 한 데나리온이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을 한 그 노동의 대가로 받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원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이야기 생각하는데 그 데나리온으로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6천 곱하기 1만 하면 6천만이 나옵니다. 6천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 수가 한 260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52일 빼고, 50주 빼고, 각종 절기마다 막 일주일씩 막 하는 절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절기들 다 쉬니까. 이렇게 저렇게 빼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1년에 노동할 수 있는 일은, 날 수는, 노동할 수 있는 날 수는, 일할 수 있는 날은 한 260일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6천만 나누기 260을 하면은 23만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약 인간이 23만 년을 일을 해야, 일을 하고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갚아야 될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예. 23만 년까지 산 인간이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탕감받지 못하는 빛의 상징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빚진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비유로 그 말씀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정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다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임금께서,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붙들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 100데나리오 빚진 자는 100일만 일하면 돼요. 이 사람은 23만 년을 넘는 나를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여야 될 돈이고, 이 사람은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그런데도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잡아 옥에 넘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은 이렇게 무한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을 받았고, 우리는 그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빚을 우리에게 탕감해 줄 때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시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 인간이 자유의지와 선택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첫 번째 죄값을 지불하고 두 번째는 다른 본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다른 본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 교회에서 이걸 많이 설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는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로? 누구로 영접합니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우리는 영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Why?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샀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것입니다라고 안 되고 그때부터는 나는 내 것입니다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면은 그때부터 그 물건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값이 지불된 것은 값을 지불한 자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혈이라고 이야기한다. 보혈.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에는 여러분, 그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예, 동물들 그 잡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그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피채 먹지 말라고?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곧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능력이 있고 그 보혈이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심령 속에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그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그의 본질이 그 생명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속에 흐르는 그 생명, 또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분의 본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본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이 빠져나가고 죄 없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고 폭포수 같이 넘쳐 흐르는데 그 넘쳐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과 동시에 그를 영접하는 모든 기독교인들 속에 그분의 보혈이 함께 그 사람 속에서 폭포수처럼 넘쳐 흐르면서 그 생명 가운데 본질이 흘러 넘쳐 나오면서 죄인의 본질인 우리를 죄 없는 그분의 본질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본질이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한번 주신 기회, 즉 인간이 자유의지와 자유선택권을 가지고도 반역이나 불순종하는 전처를 밟는 것이 아니고, 전처입니다. 전처가 아니고 전처를 밟는 것이 아니고 충성과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가 얼마나 혈기와 등등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했고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고 쫓아갔던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본질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로 예수님의 본질을 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기준으로 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큰 한 획을 긋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우리는 비포 크라이스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를 아노도미나 해가지고 AD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울 바도는 BC와 AD, 자기 자신의 믿음에서 BC와 AD는 엄청난 차이가 난 겁니다. 완전히 본질을 바뀐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한 번 더 준 기회를 사도 바울은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이 사건은 여러분, 이 사람은 본질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는데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23만 년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만 갚을 수 있는 빚을 101만이라도 갚을 수 있는 빚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될 수 없습니다. 무한한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사소하게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줄 수 없단 말입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의 본질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겁니다. 죄 사함받았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죄를 사함받았다고 기뻐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함받을 때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죄의 종노릇 하던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질을 바꾸지 못한 이 탕감받은 자에게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잘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제삼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라도 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1만 탈라트 빚 당감받고 임금으로부터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순간적으로는 감사했고 순간적으로는 감사했겠죠. 그리고 기뻐했겠죠. 그러나 그 감사가 그 심령 속에 지속되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을 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가슴 속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면요 나에게 사소한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겁니다.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때부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용서함 받은 대가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만 우리 죄를 탕감받는 겁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로 가족끼리, 이웃끼리,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혹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게 잘못한 자를, 우리가 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용서를 못하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용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을 차고 넘치게 채워줍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인간의 언어가 짧아서 그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심령으로는 그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Why? 너희가 용서받지 않았냐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여, 용서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 기회를 붙들고 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회를 붙들고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서 우리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 속에 흐르는 생명의 본질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전이되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